네,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예제를 한번 풀어볼게요. 아, 여러분들 정리를 좀 하셨나요? 조금 어렵다. 막 어렵다 생각할 수 있죠. 하지만 여러분 한번 또 예제를 풀어보시고 하면 또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문제를 막 풀어보는 것도 물론 좋은데 여러분들이 이 똑같은 문제를 아, 이런 방식을 통해서 푸는구나 라는 정도를 기억을 하시면 아마 될 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예제를 보시면 이제 아마 또 조금 더 쉽게 느껴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봅시다. 지금 예제가 뭐냐면 0.1몰 HNO2 얼마? 40.0ml입니다. 그 다음에 지금 뭘로? 0.2몰 KOH로 적정을 지금 합니다. 지금 뭐냐? 문제는 A, B, C가 있는데 A는 뭐 간단합니다.